써서 주차해야 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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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갑시다 가봅시다. 손님 먹어봐. 아, 맛있겠다. 합체를 왜 봐요, 근데? 다리를 보고 싶어야 돼. 꽃을 들고. 너무 예쁘죠? 가자.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늘 별로 안 춥네요? 여깄다. 뭐 하는 거 맞겠지? 아, 불 켜져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리서 자 아늑하다. 부드러워. 그리고 떠서 드시면 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십시오. 좋아요. 문어조림하고 찐전복 준비해드렸습니다. 잘 드릴까요? 간장이 절인 참치 속살입니다. 간장 깨끗이 마시고 계속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 신 소시랑 비트.
진짜 안 춥다. 가을이다, 가을. 알 수 없는 날씨야. 어, 얘 그거 아님? 작은 거? 산타. 산타 예뻐? 응. 얘 좀 귀엽다. 이거 살까? 응. 아, 멋있다. And at that moment, I'm super lucky that nobody tell me that I cannot paint a red flower. So I basically, I live in my own world. Like I build my own imagination world with color. So, and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choose to be a makeup artist actually really, really related to my passion. So, 그 페이스 세트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컬러 선택. 갈아입고 왔지요. 잠옷바지. 오늘 샤넬 행사가 11시 시작이라서 8시 반에 샵 가서 후다다다닥 메이크업하고 성수동에 주차하고 행사장에서 주스 먹은 거? 그게 단데. 뭐 시켜 먹지? 근데 내일은 또 저 프로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면 빨리 먹고 저녁을 쉐이크 같은 거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족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우양 족발을 시켰어요. 하나 일단 좀 먹어야 되겠어. 엄마. 화이트도 좋긴 한데 블랙이 약간 대비가 확실해서 그런 건. 블랙이 더 시크해 보인다. 훨씬. 그러게요. 우당탕탕 하루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집순이가 연달아 스케줄이 있으니 조금 후달리네요. 구들이라는 곳에 가서 한식 다이닝을 먹으려고 해요. 오랜만에 집 밖에 나왔는데 날씨 왜 이렇게 추워졌죠?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어. 여기다. 구들. 안녕하세요.
자세 향이 많이 나고 당도는 적으면서 굉장히 바디감도 좋은 술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튀긴 국악 위에 안키모하고 단과 단새우 올라가 있습니다. 한 입에 잡고 드시면 되고요. 네네. 가운데 계란찜에 시안 젓갈 올라가 있고 감자전 위에는 대파크림 소스와 아로르바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요? 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우와, 귀엽다. 우와. 사과 향 나, 대박. 이제 샵을 갈 건데 일단 옷만 입고 지금 얼굴이고 헤어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동네 이상한 여자 같긴 한데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골드거든요. 뒤에 빨래는 못 본 척 해주시고요. 준비하러 가봅시다. 엔드뮤에 왔고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네? 어떤 거요? 다크가 고생. 정말 고터 주변은 이 시간대 해립니다. 지금 거의 6시 다 돼가거든요. 좀 기다리더라도 일찍 오길 잘한 것 같아. 너무 머리가 아프다. 제가 좀 일찍 와서 8층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해 주셔가지고 왔어요. 틈이 너무 예쁘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주황색 브러쉬가 다 앞에 무궁화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참가 잘 보면 아니 글씨 보여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전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로 되는 건 앞에 이제 상대가 무색 마스킹 되어 있어요. 브러쉬 블러보 마스킹 되어 있어요. 조금 가는 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 에디션이니까 지금 이걸 하게 된 행사의 취지가 이거예요. 좀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리콘 붓이고 접착제는 이 주황색. 그것만 써요? 주황색이 조금 더 편하게 발리실 거고 이 실리콘은 이런 게 가능하죠. X라인도 되고 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사 끝나면 약간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행사 끝나면 약간 멍해져요. 집 가서 좀 누워서 충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연말 느낌 나고 너무 재밌었다. 디저트도 맛있고 완전 온톤 된.
너무 맛있겠다. 아, 원래 길 가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집 가서 먹으려고요. 응? 꼬다리. 이 날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원래 슈크림 붕어빵, 슈붕파인데 근데 또 올겨울은 팥이 맛있더라고요. 좀 외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슈크림도 사오긴 했어요. 팥 3개랑 슈 2개. 사장님이 팥을 엄청 많이 넣어줘서 완전 꽝꽝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일 유주 생일 파티 겸 연말을 맞아서 그 하와이 같이 갔던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유주 생일 선물 포장도 하고 그 친구들한테 귀여운 연말 선물도 할 거라서 내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걸 또 포장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장지 너무 귀엽죠? 런던 체크 포장지. 생일 선물은 제가 광고하기도 했던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이거를 선물을 줄 거거든요. 유주가 저희 집 놀러 왔을 때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해가지고 저도 좀 좋은 걸 생일 선물로 해주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비싼 거는 이제 서로 부담이니까 잘 안 하는데 좋은 거 해주고 싶었어요. 머릿결 덜 상하게 머리 스타일링 해주는 거라서 유주한테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포장 진짜 오랜만에 한다. 어떻게 했더라? 이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테이프 좀 작은 거 좀 사놓을걸. 작게 자르면 되지 뭐. 테이프에 지문이 너무 많이 묻었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먼저 그냥 이걸 할까요? 너무 정신선 같긴 한데 이걸로 탈까? 손도 예쁘긴 한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이 어렵네. 한데 이제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지. 생각보다 안 예쁜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데? 마음이 중요하지 뭐. 크리스마스 양말들을 이런 양말들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주려고 하거든요. 이거 네 개가 들어가려나? 난 기쁘게 해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물 받을 때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줬어. 난 이렇게 넣으니까 딱 되네. 판단 지렸다. 귀엽다. 귀엽다. 귀여운. 이렇게 귀여운 쓰리 산타 완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주 생일이어가지고 유주네 집에 놀러갑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바리스타처럼 선물도 좀 챙기고 곰돌이 같은 요 무스탕 입고 나갈 거예요. 까부자구 키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안 막혔어 차? 아빠 물방 같아. 금요일 저녁은 언제나 막혔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간식 먹었어? 아니 이 가성비 강아지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소리 막 이렇게 냈더니
그러자 그러자. 그래. 어 근데 진짜 저 쟤 뭘 좀 안다. 퍼포먼스를 안다. 아 너무 귀여워 미쳤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소금. 이거 무슨 맛이야?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봐. 애들 구미가 당기나 봐. 맛있어. 누룽지. 소금이. 나는 유주 선물을 준비해봤어. 너네들 선물도 준비를 해봤어. 와. 아니 나는 다음 주에 가잖아. 그래서 연말에 또 못 보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별거 아니야. 이것도 언니가 포장한 거야? 아니 그거 세트였어.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언니 양말이 대박이야. 왜? 아 나. 나 솔다. 이분이세요. 그리고 이건 너 생일 선물. 우와.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너 나한테 기계 선물해줬잖아. 그래서 나도 뭔가 기기 같은 걸 해주고 싶었어. 아니 나는 그런 걸 바라본 게 아닌데. 아니 근데 그냥 너가 그때 택시 탔을 때 머릿결 때문에 고민하던. 어떡해. 이게 생각나는데 너 마침 요즘 스트레이트 많이 하잖아. 어 이렇게 뛰어. 이렇게 뛰어. 이거 비싸잖아. 아니야 나한테 더 잘해줘. 우와. 저는 마라옆떡이랑 허니콤. 이 자기장이 말투 뭐야? 김희 언니가 파리에서 선물했대요. 아, 9월에 갔다 온 파리 선물 이제야 12월에 받아요. 날씨. 아, 각자 하나씩 우리 다 이 세트야. 소금에 잠깐만. 고마워. 그거는 못하겠지. 들로 올라? 올라? 옳지. 애기들. 언니 유튜브에 인사해.